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뭐가 재밌는 일 없나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실 분들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제가 원래는 명랑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배꼽 빠지게 웃어본 기억이 언젠가 싶거든요. 오늘 이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되면요 정말 난리 납니다. 정말 한 시간 가까이 웃음으로 우리 공연의 바나나를 꽉 채워주실 분들. 오. 이렇게 타이 씨가 이렇게 선전포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아주 확실하게 준비된 것 같은데 좀 장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죠. 우리 공연의 바나나가 최근에 가장 핫한 공연만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분들, 우리 공연의 바나나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 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졸탄 팀입니다. 아, 네. 아, 그 유명한 졸탄. 네. 이자랑 등자. 헛 찍어. 아, 여기 찍어. 저쪽 길로 가면 무슨 길이에요? 황천 길. 저 이때부터 엄청 팬이었거든요. 잘한다. 오? 희한하네. 이분들이 진짜 과거에 저 어렸을 때 너무나 막 CF도 나오시고 방송 틀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네. 그분들이잖아요. 맞아. 어렸을 때 확실하시죠? 아, 그러고 싶네요. 저 7살. 종민 씨도 한번 해보시죠. 희한하네. 자, 이렇게 두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졸탄 팀 여러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리모컨! 야,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재밌는 녹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 먼저 우리 졸탄의 리더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죠. 네. 예, 아, 제가 셋 중에 리더고요. 반응이 이랬죠. 분위기 좋아하는데. 예, 예, 제가 졸탄팀의 리더고요. 희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졸탄쇼에서 얼굴 마담을 맡고 있는 개그맨 정진욱입니다. 리더 정진욱. 네. 네. 졸탄에서 둘째를 맡고 있습니다. 한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졸탄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막내 6세 아동의 몸매를 갖고 있는 이재형입니다. 아니, 진욱 씨가 리더인데 막내라고 하셨는데 나이 순으로는 막내가 아니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이는 그냥 뭐 숫자일 뿐이잖아요. 네네네. 아, 그럼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선정한 거죠? 그 기준이 있죠? 네, 그 저희가 원래는 이제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좀 이제 뭐 팀의 그게 뭐라죠? 본질이라고 얘기하나? 원래 잘생긴 네. 순으로 정했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런 설명은 이제 둘째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리더는 아주 저 결단 내릴 때만 리더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이제 조금 연장자가 보통 리더를 맡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예 막내한테 리더의 권한을 주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예 리더를 박았죠. 네. 그랬더니 편한 점이 좀 많아요. 뭐가요? 뭐냐면 그냥 막내한테 막내 저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 이거보다는 네. 리더 커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동기부여도 있고 그렇죠. 뭔가, 어떤 결정을 네. 완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 청소 좀 부탁해 하면 리더가 다 해주고 리더 주차 좀 부탁해 하면 다 응리를 해줍니다. 공손하게 시켜먹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기분 안 나쁠 정도 네. 리더라고 해주니까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고 예. 지금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졸탄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여러 가지. 리더? 예. 예, 이게 이제 리더가 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 그래도 리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게 졸탄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을라타탄하다. 탄탄하다. 예. 정말 탄탄하다. 예. 그렇죠. 무진장 탄탄하다. 네, 무척 탄탄하다. 네. 네. 민정 씨가 동공이 흔들리시네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그 불빛졸에 태어날 탄. 그래서 빛의 탄생. 그런 의미가 있는 팀입니다. 예. 지금 시기에 딱 맞죠. 이렇게 개그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더 밝은 불빛을 드리고 싶다.
그냥 이거 뒤에 거는 나중에 만든 거예요. 예. 앞에 게 먼저. 앞에 게 이제 방송용이 안 되니까 급하게 사전을 찾아봤는데 불빛 졸자가 있고 태어날 탄자가 있는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조금 우울해지신 분들이 여기에 가면 성광의 빛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웃음이 탄생하는 거구나. 조명을 관객 위주로 쌓아요, 저희가. 네.